네, 안녕하세요. 킹콩입니다. 여긴 어디냐면요. 미국 LA입니다. 이제 풍경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, 이제 공항이거든요. 자, 이제. 보이시죠? 여기 현지 그 LA 톰 브래들리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은 맨날 이제 공사 중이에요. 올 때마다. 맨날 이렇죠. 시끄러운데.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응원의 메시지. 이제 한 84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뭔가 응원의 힘을 팍 줘가지고 여러분 시점 좀잘 봤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 있었어요. 이제 예상한 일정은 다 마쳤고 이제 돌아와서 러셀이랑 대치동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파이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그 정말 좀 신기한 일이 한번 있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뭔가 하나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. 제가 그 미국 입국하는 날이었는데요. 여기 LA로 입국을 했는데 원래 그 미국이요.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국할 때좀 되게 깐깐하게 굴어요. 그래가지고 막 괜히 트집 잡고 막 입국 안 시켜주고 막 그래요. 그게 옛날에 9.11 사태 이전엔 좀 그랬는데 그9.11 사태가 발생한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검역이 심해지고 입국할 때좀 깐깐하게 굴고 뭐 제가 보기에 약간 인종차별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. 그런데 어쨌든 저야 뭐 이제 입국 통과를 하고 이제 짐을 찾으러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제자를 만났어요.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오랫동안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애들도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 얼굴 기억하기가 현강에서 들었던 학생인데.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좀꽤 많아요.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딱 다가오면서 선생님 저 옛날에 어디에서 선생님 수업 들었던 누구예요?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억을 이렇게 좀 되돌려서 막 하다 보면 얼굴이 기억나요. 야, 너 누구지? 뭐 맞아 맞아 네 친구 누구누구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. 근데 학원가에서 밥집에서 그냥 학생을 만나도 반가운데 한국이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 우연히 만나면 더 반갑고 그러거든요. 이 녀석하고 야, 너 어떻게 지냈어? 막 이렇게 했죠.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너 여기 웬일이야?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위스콘신 대학교로 가야 된대요. 한국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했고 석박사 과정을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 위스콘신의 그 주립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여기 캘리포니아도요. UC 계열, UC 계열이라고 하는 게 University California라는 얘기인데 UC 계열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UC 버클리가 있고요. 또 UC LA가 있고 요즘 막 떠오르는 UC 어바인이 있고 USC도 있고 다 이제 UC 붙잖아요. 그게 이제 미국 주립대학교인데 이제 훌륭한 대학교거든요. 근데 그 위스콘신 주에 있는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중에 최고의 대학은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예요. 제가 알고 있긴 그런데 거기 석박사 과정이 붙었대요. 그러면서 이 녀석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선생님한테 군대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. 선생님한테 배운 영어로 주립대학교 거기 석박사 과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대요. 제가 강의한 걸로 뭔 도움이 됐겠어요. 수능 치는 지 걔가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7, 8년 전인 거고 애가 영어 공부를 잘한 거죠. 걔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 영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덕에 영어 좀잘 봤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건그 학생의 가정교육 또그 학생의 인성 때문이겠죠. 저는 너무 운 좋게도 그런 학생하고 만나서 수능을 한 1년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7, 8년 지나서 이렇게 공항에서 내 제자가
그런 좋은 대학교에 붙어서 가는 길에 절 알아보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. 진짜 너무 행복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,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. 원래 직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서 인천에서 LA로 아시아나를 타고 오고 그 여기에서 트랜스퍼를 해서 여기서 이제 위스콘신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걔한테 얘기했죠. 그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냐. 그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요, 원래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 짐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리고 가끔 짐이 없어지기도 하고요. 근데 정말 그 녀석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 되면 짐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오는 거죠. 너무 오랫동안. 그 녀석은 그 트랜스퍼 해야 되는 그 비행기를 탄 딱 한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3, 40분은 그냥 허비한 것 같아요. 보는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마음이 쫄리는 거죠. 어이구, 얘가 짐을 못 찾아서 그 비행기를 못 타면 어떡하지? 아, 뭐 저야 그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저는 최종 종착지가 LA였으니까 별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학원 선생님으로서 걱정이 되겠죠. 80일, 수능이 80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 잘 볼까? 맨날 걱정하는 거죠.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 녀석은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, 괜찮아요. 금방 찾을 수 있어요. 역시 아, 메가스타드 회원이고 제 제자인 것 같습니다. 진짜 그 녀석의 그 제가 보기엔 진짜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는 희망 속에 이 녀석은 긍정적으로 기다리더니 짐을 딱 찾아서 짐치만한 짐 네 개를 카트에 싣고 막 뛰어가면서 돌아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선생님 가서 연락드릴게요 막. 그 제가 최근에 영화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. 제가 옛날에 농구 좀 했잖아요. 그 농구에 대한 영화 보고 싶지 않았어요, 사실은. 그냥 믿고 싶어서. 근데 그냥 어떡하다 이제 리바운드를 한번 봤는데 그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진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. 진짜. 디테일한 게 그 중고등학교 농구 선수 생활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야,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보통 준비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리바운드의 어떤 거였냐면 김수철 씨가 부른 젊은 그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아주 아주 옛날 노래예요. 저 어렸을 때도 옛날 노래라고 했던 그 노래인데 중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들이 농구장에서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그거예요. 젊은 그대 뭐 오라 뭐 이런 건데 그 리바운드라는 영화 속에서 그 노래가 딱 틀어지는 순간에 절대 열세를 가졌던 그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노래에 의해 기운을 받았는지 아니면 노래 속에 있는 가사를 머릿속으로 음미했는지 모르겠는데 극적인 승리들을 많이 이뤄내죠.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저를 우연히 만난 그 제자가 자기 덩치만한 큰 짐 네 개를 카트에 싣고 막 가다가 선생님 연락드릴게요 막 이런 저도 마음이 급해서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했는데 갑자기 통제하지 못한 걔한테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. 야,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이랬어. 걔는 시간이 없는 그냥 제가 걔랑 사진 찍고 싶었어요. 그렇게 잘 되는 제자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이 녀석이 뛰어가다 돌아와서 선생님 우리 사진 찍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그릇이 저보다 훨씬 크죠. 좀 창피한 순간이었는데 이 녀석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자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잘 돌아갔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. 자기 잘 도착했다고. 아, 수능이 80일
정도 남았잖아요.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가 강의하는 학생들이 시험 잘 보기를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해요. 사실 학생들만큼 수능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. 저도 그렇고. 근데 가끔 학원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들켰는지 수능 시험장 갈 때 애가 선생을 안심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. 선생님 잘 보고 올게요 뭐 이렇게. 그런 거 이렇게 당하고 나면 제가 이제 가끔 공지사항이나 캐스트에서 하는 얘기인데 누가 누구한테 지금 강의라고 있는 건가 제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. 이제 한 2시간 뒤면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업 좀 열심히 해서 남은 80일 동안 친구들하고 열심히 달릴 건데 이 영상 찍기 전에 생각했었던 말,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, 그리고 지금 그 생각한 말 이제 딱 얘기하면 되겠다 하고 싶은 말인데 그 얘기 좀 할게요. 80일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수능 대박 냅시다. 저는 엄청 쫄 것 같은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도 안 쫄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. 제 제자들은 다 그렇더라고요. 파이팅하고 올 수능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강에서 만나요.